와, 입이 엄청 커졌네. 네, 그 안에는 거의 완전 새끼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눈도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친구입니다. 여기 친구. 여기 친구 보이시나요? 배가, 아, 입 안에가 좀 볼록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이 친구인데, 이건 되게 가능하나요? 해도 되는 거죠? 예, 예. 자세히 보시면은 입속에 눈도 보이실 거예요. 자, 머리 좀 돌려라. 얘도 아래가 볼록합니다. 아래가 볼록하죠? 오. 아,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다 보니까 여기 눈 큰 거 있죠? 이 친구 너무 신기한데? 너무 신기한데요, 얘? 와, 눈이 똘망똘망하네. 어, 얘도 마우스 입에. 네, 얘네들 다 마우스 브리더고요. 입속에 보면 알이 많이 있는 제가 한 마리가 있어요. 지금 찬란한 암놈이요. 야, 여러분들 그 약간 스케일 느껴지시나요? 와, 이거. 여기에도 이제 번식한 개체들이 쫘라락 있다고 하는데 우선 입 안에 있는 친구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는 것마다 신기하네. 오, 뭐야, 너는? 네, 신기한 거 본다. 아, 오, 여기 지금 제가 아까 눈 크다고 한 친구랑 아까 보여드린 친구인데 우선 여기 한 마리씩 한번 입을 열어서 이제 치어랑 알이랑 이런 거 뺀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 아니고 이제 예. 사육을 많이 하시니까 보여주신다고 하시네요.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얘는 눈 큰 그 오르나티피니스라는 어종이고요. 네. 이 아래쪽 보면 입술 아래쪽 보면 약간 분홍색 보이죠? 이게 다 알들입니다. 와, 이거 진짜 어디서 봐요, 이런 걸. 아, 이거 진짜 보기 힘든 건데. 우와! 오! 와, 이렇게 살짝 열어서 털면은. 우와! 지금 꼬리가 달려있네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게 한 마리가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한 50에서 한 60개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많은 양인 것 같고. 입 안에서 이 새끼들이 나올 줄이야. 얘네가 지금은 작아서 그렇지 나중에 좀 커지면은 입이 엄청 커지겠네요. 예. 와, 신기하죠? 부화된 알을 수거해가지고 네. 네그텀블에 돌려서 산소를 계속 공급해줘야지 죽지 않으니까요. 아, 엄마가 아가미로 계속 해주는 거를 그걸로 하는 거구나. 아이고, 새 생명들이 꼼틀꼼틀된다. 가끔 다 부화되지 못한 알도 있거든요. 네. 그런 알은 같이 돌리면은 정상적인 알이 부패할 수 있으니까 부정란은 제거해서 같이 돌리지 않아야지 생존율이 높아져요. 하... 여기 보면 지금 이런 거는 무정란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하얗네요. 예. 이거는 꼬리도 없고 하얗고 붕 뜨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친구도 이놈은 아까 전에 입속에서 눈이 거의 보였었는데 영상이 안 찍혔을 것 같은데요. 네, 잘 안 찍히더라고요. 네. 뭐 털면은 아마 거의 새끼가 나올 것 같아요. 새끼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치어가 나올 거라고. 사실 우와! 오, 야, 그냥 나와요. 그냥. 우와! 오, 진짜 많이 나오는데요? 예, 다 나왔습니다, 이제. 와. 뭐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얘네는 예. 좀 숫자가 좀 아까보다 알보단 적잖아요. 예. 이게 조금 이게 알이 다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얘네 원래 알이 적은 건가요? 아니면 알 산란 개수가 한 15개에서 한 20개 정도 예, 그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적당하게 나온 거네요. 저는 예. 알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커가면서 조금 죽을 애들은 죽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 예. 아니에요. 아, 얘네 되게 생존율이 좋구나. 여러분들, 이 엄마 입 안에서 지금 나왔습니다. 얘네 지금은 이제 단독으로 살아도 되는 친구들이죠? 얘네들은 바로 이제 치어통으로 가서 슈림프 먹으면서 키 올리면 됩니다. 와이고, 키워라. 너무 신기하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도 마우스 브리더가 있습니다. 틸라피아라고 하는 괴물 물고기라고 불리우는 아프리카 물고기인데 그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서식을 하고 있는데 입 안에다가 새끼를 키워서 생존율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제가 조만간 잡으러 갈게요. 이제 산소 불러 넣어주러 갑니다. 아, 이거 하는 거구나. 이거는 시중 우리 국내에서도 많이 판매하는 거죠? 이건 국산 제품이고요. 예전에는 다 자작을 해서 만들어서 썼는데 요즘에는 좋은 제품이 나와서 굳이 자작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아, 그렇군요. 예. 자, 이제 우리나라에도 어시장이 수족관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여러분들.
이왕 하는 거 한번 탕카니카 탕호라고 하죠. 예, 탕호라고 하죠. 탕호 한번 우리 아트칼님에게 문의해서 한번 만약에 하실 분들은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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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이게 산소 넣어주는 거. 이게 물 매력이죠. 물 소리랑 약간 산소 이렇게 뽀글뽀글하는 거. 아이고 이거 볼 줄 몰랐는데 너무 신기하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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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지? 그 게임하는 거에서 뚝뚝 뛰는 거 같네. 야, 우선 신기합니다. 예, 예, 그거 같네. 만다린 같지. 네, 만다린 치어 맞습니다. 아, 맞아요? 예, 아, 맞아요. 아싸! 네. 맞았다. 큰 분 듣고만 바로 맞추시네. 아, 네, 사실 찍었습니다. 아는 게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야, 이거 걸어가는 것도 끝이네. 우와! 와, 얘 너무 이뻐요. 우선 어종 자체가 약간 베타 느낌도 있고, 그 얘는 이름이 뭘까요? 얘는 카우도 펑크타투스라고 하는데 일명 그냥 간단하게 사람들이 카우도라고 간단하게 부르고 있어요. 아, 카우도요? 예, 카우도. 아, 네. 길면은 저희 네, 편집자님이 아, 아, 와, 너무 이쁩니다. 이 친구가 이게 다 큰 건가요? 예, 얘는 완전 성체고요. 지금 아래쪽 호라 앞에 보시면은 새끼들이 좀 어? 보이실 거예요. 어, 진짜요, 여기?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이고, 어디서 맞니? 아이고, 숨 좀 와봐. 새끼를 알면은 이 정도 크기면은 한 70마리 정도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얘 친구야, 초점 안 잡힌다. 일어나. 어, 잡혔다. 어, 안 잡혔다. 지금 사장님께서 지금 브라인 시니프를 넣어주셨는데, 와, 여기 나왔다. 아구! 아구! 여기 보이세요? 아구! 애들 밥 먹는다고 이렇게 나온 거 보이시죠? 아, 보통 이 탕카니카, 이제 탕어 친구들은 소라 껍질이나 이렇게 약간 은신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와, 여기 계속 나오네. 그 눈 너무 귀여워. 분명히 여기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 아트칼 님께서도 여러분들 문의 주시면 아마 잘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잘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많죠. 보이시죠? 이게 지금 여기 번식하는 개체들. 쪼로롱 쪼로롱. 여기는 애기들. 여기는 조금 큰 애들. 아우. 이게 뭐야? 우와. 최고다, 최고. 이 친구 아예 자체를 뽐내고 있는데요? 예, 얘는 커플이 골드헤드라는 그런 어종이고요. 네. 이 녀석은 좀 구성이 상당히 강한 그 종호급이에요. 얘도 마우스 브리더예요? 얘는 마우스 브리더는 아니고요. 그 자연에서는 그 기질 산란이라 그래갖고, 네. 바위나 그 돌 틈. 들어가서 산란하거든요. 아~ 인공적으로 저희가 산란할 때는 이렇게 그 물고기 산란상이나 아니면 소라, 따개비 그런 걸 이용해 갖고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걸 이렇게 예. 넣어주셨구나. 그 안에가 지금 치어들이 있어갖고 암놈이 지금 입구를 지키고 있어요. 아, 얘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안쪽에 치어가 있거든요. 알 지금 많이 나 있을 거예요. 저 안에 알 보이시죠? 야, 잠깐만. 엄마야, 잠깐만 나와줘. 어, 저기, 어, 뭔가 있다. 예, 그게 아, 지금 알이고요. 지금 꼬리 살살 흔들리는 거 보이실 거예요. 어, 저기, 살짝 보이시죠, 여러분들? 저기에 동글동글한 게 이제 알들인데 꼬리가 나와서, 오, 예, 보인다, 살짝. 진짜 살짝 보여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되게 많은데요? 한 100개 넘겠는데요? 한 저 정도 앞누면 한 150개 정도는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아, 얘가 지키고 있는 거구나. 예. 나 물어도 안 아파요. 어, 예, 예, 예. 오! 아, 근데 너무 이게 청결 상태라든지 이제 관리 상태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진짜 너무 잘 돼 있어서 오늘 굉장히 청결하게 이렇게 재밌게 우리 아트칼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아트칼님에게도 연락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아트칼님 그 유튜버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유튜버는 네. 많이 하진 않고 지금 동영상 몇 개 올린 게 있는데 네. 이제 앞으로 이제 탕어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시는 걸 제가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 뭐 제가 만들 수 있는 자작이라든지 아마 키울 수 있는 사육 노하우 그런 걸 이제 조금씩 올릴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지금 뭐 구독자나 그런 건 없지만은 차츰차츰 더 조금씩 준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유튜브를 한번 해보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아, 네. 좋아요, 구독하기 네. 눌러놓으시면 좋은 정보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네.